안녕하세요. 박근영군입니다. 이제 2023년 쭈갑 시즌 오픈을 앞두고 어떤 신제품이 또 나와 있는지 샵에 달려갔는데요. 아무래도 스타트는 쭈꾸미다 보니 애자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봉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을 쓰면 아무래도 후킹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만큼 밑걸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갑오징어는 둘째치고 쭈꾸미로 시작을 한다면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의 원조격인 쭈키를 비롯해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 한번 샵에 가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애기들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태클박스 안에 애기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있는 애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요즘 어떤 애기가 유행이고 구조나 자켓 등의 새로운 발전이 무엇이든지 확인해보고자 둘러봤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쭈꾸미 시즌 오픈 플랜도 한번 짜봐야죠. 자, 이것이 이번에 쭈꾸미 시즌 오픈을 같이 할 태클박스입니다. 저도 뭐 큰 태클박스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작은 태클박스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태클박스가 커지니까 그 안에 뭔가 자꾸 채워넣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짐만 늘어나더라고요. 무게만 무겁고 다녀오고 나면 뭐 다 쓰지도 않은 것들이 정말 많아서 태클박스를 좀 줄여서 꼭 쓸 것들만 채워가는 편입니다. 사실 이 가지채비들도 챙겨놓긴 했습니다만 뭐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쭈꾸미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쭈꾸미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갑자기 갑오징어가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챙겨놓긴 해야겠더라고요. 이런 게 다 욕심이죠. 자, 태클박스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멀미약입니다. 돈을 내고 가는 선상낚시인데 거기서 멀미에서 쓰러지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소품들은 쭈꾸미 낚시이다 보니까 좀 더 가볍고 작은 핀돌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됩니다. 사실 쭈꾸미 낚시는 양핀돌이 하나만 있으면 끝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구멍봉돌이라든지 변형채비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를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것들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요 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안쪽을 보실 텐데요. 제가 태클박스를 좀 작게 쓰는 편이기도 하지만 태클박스 큰 거 쓰시는 분들은 이 안에 정말 애기로 꽉 채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안에 축광기도 넣었지만 사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가져가는 것이고 보통 애기 요만큼하고 릴 두 개 그리고 수건이나 장갑 요 정도만 챙겨가게 됩니다. 자, 제 태클박스는 이 정도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2023년 시즌을 시작하는 스타팅 멤버들에 대해서 선수 명단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시넥스사의 쪼꼬미입니다. 사실 이 시즌의 원픽이죠. 다른 거 없이 이거 하나면 돼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쭈꾸미 시즌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제품도 좋았지만 새로 변형된 이 레이저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현란함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바늘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치면 히트될 정도, 손톱에 저렇게 그냥 걸릴 정도로 바늘 상태는 언제나 좋죠. 그리고 돌이라든지 나머지 완성도에 대한 부분도 언제나 그렇듯이 워낙 뛰어납니다. 작년에 제가 올렸던 컨텐츠 중에서 시즌 초반에는 좀 작은 애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필 컬러부터 내추럴 컬러까지 다양한 쪼꼬미를 한번 써볼 예정이고요. 저는 주로 이 제품을 서해 쪽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보령부터 시작해서 영종도까지 그 안에서 이 쪼꼬미를 써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죠. 특히나 이 다섯 가지 세트 구성 같은 경우는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쪼꼬미를 따라서 만드는 카피캣까지 나올 지경이 됐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쪼꼬미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잠시 레트름을 들어보셨는데요. 이건 뭐 소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감히 카피캣 따위가 뭐 넘볼 수가 없죠. 쪼꼬미 이 세 박스 정도면 사실 라인하고 로드, 릴, 그리고 봉돌 정도만 있어도 이 시기에 쪼꼬미 낚시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은 녀석이니 혹시라도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넥스사의 쪼꼬미를 제외하고 나머지 얘기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위기탈출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녀석들, 왜 비싼지 써보면 알게 되는 유명한 제품들이죠.
정말 낚시감에 있어서 혹시 모르니 라는 기준으로 챙겨놓은 녀석들입니다. 그 중에서 볼륨이 좀 작은 녀석들을 위주로 챙겨놨고요. 이 녀석들을 써보면 사실 제가 국산애기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 녀석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 좀 모자라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국산애기들을 봐도 일본애기 못지않은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그런 퀄리티죠.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데도 이 정도 퀄리티라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이번 시즌 오픈에 있어서는 불황이 아니어서 이 녀석들을 꺼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에게는 이번 쭈꾸미 시즌에 있어서 초관심 제품이 바로 이 메루치라는 제품인데요. 사이즈도 그렇고 쭈꾸미 시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딱인 녀석입니다. 레트럼도 굉장히 당차 잘 들리지만 저 머리 위에 있는 크라운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낸 와블링이 쭈꾸미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지비 굿보이의 제품 중에서 닭살 애기란 녀석입니다. 전에 한치낚시에서도 이 제품을 썼었는데요. 그때보다 좀 작은 녀석입니다. 저 표면에 실리카 스킨이라는 것이 쭈꾸미의 촉각을 어떻게 자극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촉각을 자극하는 것으로는 단연코 이 까치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까칠까칠한 표면 덕분에 두 종류들이 이 녀석을 테스트 조형에서 잡았다가 놓지 않는 재밌는 현상도 있었죠. 이 녀석도 좀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틴셀류라든지 여러가지 변수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준비해봅니다. 가끔 틴셀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믿는 녀석부터 유명한 녀석 그리고 기대되는 녀석까지 다 챙겨봤습니다. 이 이후로는 현장 상황에 맞게 어떻게 로테이션해서 쓰는지가 제일 큰 관건이 되겠죠. 잘 준비한 만큼 잘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해서 준비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신제품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놈까지 한번 챙겨가서 낚시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 녀석은 익스트림 피싱에서 나오는 이카어택이라는 녀석입니다. 전에 익스트림 피싱 사장님과 함께 두 종류 낚시들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고수시더라고요. 그런 분인 만큼 역시나 수평 무력, 카본 훅, 레트름, 그리고 내구성까지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놓네요. 자, 이제 제품을 보실 텐데요. 첫 출시인데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부분 말고도 실제로 제품을 보면 정말 이번에 처음 만든 제품마저 할 정도로 끝까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제품의 바늘은 카본 훅을 채택을 했네요. 카본 훅은 뭐 사실 스치기만 해도 훅셋이 될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바늘이죠. 믿음의 바늘이라고 할 정도로 날카로운 바늘이라서 카본 훅을 채택한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카어택은 이런 훌륭한 완성도 외에도 독특한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패턴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수온이 높아져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종들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인지 약간은 열대 같은 독특한 패턴입니다. 사실 사람들 눈에는 독특해도 뭐 쭈꾸미에게는 인기 있을 수도 있죠. 그나마 수박이나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좀 평범한 패턴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자, 이제 이 녀석들이 물밑 어둠 속에서 어떨지 축광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축광 상태가 엄청납니다. 너무 안에서 패턴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보일 정도로 굉장히 축광 상태가 좋은 걸 볼 수 있죠. 표면을 싸고 있는 자켓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굉장히 축광 상태가 빛을 쏘이는 대로 다 발산하는 듯한 그런 퀄리티입니다. 전 제품이 다 축광 상태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 제품이 UV 반응까지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뭐 요즘 유행인 듯한데 축광과 자외선 반응을 겸해서 쭈꾸미 낚시를 비롯해서 한시 낚시까지 다양한 시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제품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시 낚시에 좀 가져가서 써보고 싶어지네요. 자, 첫 출시인데도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난 이카어택, 요 녀석도 데려가서 잘 써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2023년 쭈꾸미 시즌 오픈을 준비하는 저의 모든 애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루어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낚시를 가기 전부터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로테이션을 할 것인지 이런저런 점들이 모두 다 낚시의 재미에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미리 준비했던 애기를 현장에 가서 써보면서 아, 역시 명품 애기라는 것은 그 현장에 맞는 애기를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명품 애기로구나 라는 부분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현장 상황에 맞게 부지런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